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아 오늘은 너무 기대되는 컨텐츠입니다. 올게 왔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돼 지금. 우리가 아티스트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 별로 흥분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봐서 기어 타임즈 뭐 해도 그쵸? 물론 제가 또 흥분하는 어떤 몇몇 기어들이 있지만 인우 형과 제가 둘 다 동시에 아 이 기타는 괜히 전설의 기타가 아니고 사실 뮤직맨을 먹고 살리는 기어 중에 하나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오늘 할게 존 페트루치 우리 우리 종필이 형. 네, 종필이 형. 종필이 형 시그네처인데 솔직히 뮤직맨에서 두 개 양대 산맥 시그네처가 있습니다. 스티브 루카스 형님 거, 우리 종필이 형 거.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종필이 형께 월등히 더 많이 팔리는 걸로 형, 네, 진짜 알고 많이 있어요. 팔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이 사실 디자인만 보면 약간 너무 메탈 너무 마니악한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있는데 예. 이거를 실제로 플레이해보고 이 기타 기능을 활용한다면 아 이 기타는 그냥 그냥 올라운드구나. 그렇죠. 그 어떤 기타보다도 좋은 레코딩 전용 기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포텐을 네. 저번에 저희가 기탐을 하면서 네. 제가 선생님하고 둘이서 리뷰를 했잖아요. 네.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야 오히려 세션들이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심지어 사실 요게 이제 마제스티 네. 모델이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존 페트루치 시그네처는 마제스티랑 JP가 있잖아요. 예, 예. 원래 JP를 좋아해요. 그 디자인도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드림셔터의 음악을 마지막까지 CD로 소비했을 때 그 기타를 들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 형님이 점점 살도 찌시고 머리도 좀 벗겨지시고 길러지고 벌크업을 하면서 수염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갑자기 기타는 뮤직맨으로 딱 바뀌고 마제스티 쓰고 근데 마제스티로 갑자기 갔던 네. 시기였어요. 원래 JP로 썼을 때 깔끔하게 해가지고 2003년도 뭐 5년도 때만 해도 수염도 여기까지만 기르고 좀 몸도 아직 좀 날씬하고 근데 근육은 있고 그때 이제까지만 들었는데 사실 그래서 마제스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우 형이 또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카피를 해갖고 기타하면서 이제 열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와 이거는 미쳤더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그 좀 댄디할 때 JP를 쳤었을 때 그때랑 이건 이제 그 완전 쓰루넥에다가 스펙이 좀 다르잖아요. 이건 약간 좀 교주화 되면서 스펙업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JP가 뮬리를 하면은 얘는 스톤브레이커의 느낌인 거야. 좀 토르 같잖아 JP가 딱이다 느낌이 딱 스톤브레이커야 뮬리를 해서 스톤브레이커로 간 거야.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의 그 느낌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좀 더 그 최근에 존 페트루치 그런 아카데믹하고 마니악한 그런 감성을 되게 많이 담고 있다고 해서 아까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쪽은 그런 드림 시어터적인 이런 아카데믹하고 굉장히 프로그레시브적인 음악이 아니면은 이 기타는 어디다 써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막상 이 소리의 면면을 살펴보잖아요. 너무 활용하기가 좋은 다채로운 사운드에다가 피에조 픽업이랑 섞어서 쓸 수 있는 그 독특한 톤들이 오히려 이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준다라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제 레코딩을 하면서 사실 그때 저는 이제 레코딩용으로 이 기타를 본다기보다 되게 팬심으로 존 페트루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존 페트루치 사운드를 재현하는 드림 시어터적인 사운드를 내는 느낌으로 이제 뭐 언더글래스면 솔로 카피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팬심으로 접근을 한 거고 오히려 선생님은 드림 시어터에 대한 팬심이 없으니까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야 근데 이거 오히려 세션들이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바로 준비한 게 은총 씨가 이 기타를 드림 시어터와 존 페트루치의 팬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닌 레코딩 기어로 썼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맞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마제스티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를 좀 짚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짚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제스티는 기본적으로는 험험의 피에조 픽업이기 때문에 무거운 사운드만 날 거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다채로운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게 이 스플릿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피에조를 보면은 완전히 위로 놓게 되면 피에조만 먹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다 놓게 되면은 피에조랑 마그네틱이 같이 먹거든요. 여기서 정말 특이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어 이거는 진짜 레코딩 할 때 이런 걸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정말 좋은 사운드가 나오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우리가 익숙한 마그네틱 온리 사운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험 험의 쌍험이었으면은 이게 좀 뭐랄까 아쉬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톤 포트를 눌렀을 때 빠지는 이 그쵸. 이 이너 사이드가 먹는 이 하프 톤 있잖아요. 요 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술이죠. 이 싱글 코일 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팝 톤, 벨 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케어를 해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피에조랑 섞었을 때 이게 진짜 압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포인트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솔로를 하고 뭐 어떤 락적인 헤비메탈적인 느낌을 줄 때는 그냥 이 험버커가 그냥 끝장나는 험버커들이고, 거기다가 볼륨 부스터 20dB를 확 매겨줄 수 있기 때문에 게인 부스터, 볼륨 부스터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픽업 세트는 디마지오의 드림캐처 레인메이커 요 두 개가 굉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어떤 뭐 디마지오의 훌륭한 픽업 조합이 되게 많습니다만, 뭐 노벨존을 뛰어넘는 뭐 최고의 이제 험험 조합이라고 드림캐처 레인메이커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합에다가 피에조까지 오늘 다채로운 톤을 이용해서 정말 이 기타가 레코딩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물을 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물론 뭐 이런 질문을 딱히 형님한테 드린 적은 없지만, 형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픽업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벨존 픽업 세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노벨존 픽업 세트가 저는 그 가요 세션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슈퍼스트레 전용으로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옛날에 쉑터의 슈먼슈에 잠깐 이제 좀 꽂혔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저는 그냥 그 픽업 각 그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으로 나온 픽업들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뭐 앤더슨이면 앤더슨, 뭐 타일러면 그 타일러, 회사의 거. 그 회사의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마지오 세트에선 이번에 이 드림캐처랑 레인메이커의 매력이 이번에 확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픽업 세트로 이제 요새 꼽고 있는 조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게 뭐 뭐라 해야 될까, 그 우리 나이 뭐 사실 이게 좀 드러나는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버집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악기를 유입했겠습니까? 뭐 기타뿐만 아니지만 뭐 이펙터부터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내가 그 기타미든 어디든 플레이어스 가이드든 뭐 렉타미든 하다가 이 기타 왜 이렇게 좋지 하면 항상 그게 디마지오였구나. 네. 네. 결국엔 돌고 돌아 디마지오더라. 그리고 최근에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 기타 두 개를 두고, 현편이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픽 한번 맞춰볼게요. 그 둘 중에 디마지오가 있었거든요. 기타는 이제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 소리가 더 좋은데 혹시 이게 디마지오인가요? 디마지오 맞았구나. 맞았어. 근데 지금 이 모델도 디마지오잖아요. 제가 아까 쳐보면서 여러분 이게 생긴 거가 흉폭하고 존형이 쓴다고 하니까 뭔가 빡센 것만 될 것 같잖아요. 되게 톤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노벨존도 락킹한 게 잘 나와서 그렇지 그 중간에 하프톤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예술이죠. 그래서 노벨존이 우리가 맨날 최고의 픽업 조합이라고 그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팝에 어울리는 픽업 조합,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디마지오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바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가보죠. 자, 일단은 제가 톤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자, 마그네틱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그네틱. 마그네틱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두 개가 쌍음으로 먹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이 사운드예요. 여기서 이것도 빼면, 예뻐요. 예쁘죠, 심지어. 좋죠. 근데 쌍음에서 이걸 빼면은 이제 이너 사이드만 먹는 싱글톤이 됩니다. 이게 정말 예쁘죠. 와.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아예 이거를 피에조로 전환을 해볼게요. 피에조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랑 이걸 섞으면 이게 확 가는 톤이에요. 이거를 어떤 기타에서 만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정말 뭐랄까 진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무기가 되어줄 만한 그런 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지금 코러스가 걸려있지만 그쵸. 지금 자 여기서 코러스를 한번 빼고 들어오 컴프거나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게인도 빼고 이러면은 정말 그냥 어쿠스틱 기타 같은 그런 질감.
허허. 네, 그 다음에 아 미쳐버리겠다. 일단 해봐야죠. 네. 자, 제가 오늘 뒤에... 이거를 위해서 좀 짜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쭉쭉 가볼게요. 피에조랑 마그네슘 섞어보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를 요걸 하고 뒤에도 깔아볼게요. 아, 이 톤 진짜 좋네요. 진짜 좋다. 아, 이게,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 기타를 제대로 못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인우형한테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듣고 하는데 와 이거는 뭐... 여기 왜 꽂혔는지 알겠죠. 네. 자, 또 하나 받아볼게요. 네, 드림시어터 앨범에서 듣던 사운드. 아, 맞아요. 네.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아. 미쳐버리겠는데. 아, 이번에는 그럼 혹시 피에조만 가지고 한번 어쿠스틱처럼 만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긁는 플레이를 한번 그럴까요? 해볼까요? 네. 그렇지. 좋아요. 아 이건 씨 뭐 어쩌라는 거야. 피에조로 그냥. 네. 한번 슬슬 긁어볼게요. 네. 자, 이런 피에조의 활용 방식이 또 있다는 거. 재밌어요, 지금. 미치겠네. 신, 레코딩의 신세계예요,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또 네. 다음 거 가서 그럼 이번에는 바로 백킹으로 하지 말고 클린인데 피에조를 쓰지 않은 마그넷에서만 만든 그죠? 그래서 험버커 중에 하나를 한번 써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브릿지 사운드고 넥으로 하면 오, 넥 사운드 좋다. 한번 뭐 가볼게요. 한번 묻혀 볼게요. 네. 저도 지금 이 구다리는 자랐지만 치는 거는 다 즉흥입니다, 지금. 네.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네. 진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일단은 또 똑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허허 이거 참 이거 참 너무 좋다. 지금 일단 뭐 막 쌓고 있는데 네 이제 자, 이제 가봐야죠. 한번 가볼게요. 야, 이게 와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더빙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봐요. 겁나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하다. 앰프 모델 한번 바꿔볼게요. 역시 뭐 이거는 뭐 그게 기가 막히죠 사실. 이 영역은 요걸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바꿀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헛다고 중간 거를 다른 걸로 하시죠. 네. 야, 기가 막히다 진짜. 록앤롤. 아, 너무 신나. 오랜만에. 내가 야. 좋아하는 이 기타가 아, 이런 사운드를. 그렇지. 이래야지 깔끔할 뻔. 가볼게요. 와 이거 렉탐 시어터 아니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 제일 멋있어. 와 이제 후반부 절반 마지막 구다리에 이제 솔로 넣는 걸로 해서 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걸 이제 올리면은 부스트가 된단 말이죠? 아 근데 나 근데 종필형처럼 솔로는 못 치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은총씨 스타일로 쳐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뭐 리버브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이 줘볼게요. 네. 그 잠깐만 믹스를 많이 주지 마시고 DK를 좀 줄게요. 믹스는 요 정도로 하고 네. DK를 줘서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좋아요. 좋아요. 멋있습니다. 몰라 가봐 여기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썼어 지금 뭐 부스터부터 해가지고 뭐 가봐 그냥 솔로 가나요? 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할게 비볐다. 아 근데 멋있어. 이건 비볐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총 패트를 치었어. 종필형처럼 칠 수. 야 기가 막히게 내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 네. 나 이거 너무 신난다. 아. 나 이거 너무 팬심 컨텐츠인데 네. 지금. 정리해 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 너무 멋있어 소리가. 개멋있어. 진짜 개멋있네 소리. 자 우리 마지막에 했던 개인 4형제 빼고 나서 클린 애들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가 저도 궁금해요. 네,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 사운드도. 와 이 쏟아지는 피에조 소리. 와. 와, 진짜 와. 확 가네. 정말. 진짜 확 간다. 이런 게 레코딩 기타 아닌가요, 사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종필 형님 거는
그러니까 제가 기타 하면서 뭐 사장님이 안 불러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리뷰 잘못하면 안 돼요. 그 기타. 그러니까 제가 스티브 로카스 할 때만 오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뮤직맨은. 그러니까 스티브 로카스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세션도 많이 하셨고 팝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워낙 또 토토코는 카피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종필 형님의 기타는 그리고 이 음악 현대사에서 이 종필이 형이 남긴 업적들이 그리고 그를 추종해서 성장한 지금 현대 지금 어린 기타리스트부터 이제 지금 이제 좀 30대 중년이 된 기타리스트까지도 이게 영향력이 너무 대단한 젠트의 아버지죠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기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팬분들이 팬심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선입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왜냐면 그랬거든요. 그냥 종필형 기타라고 그러면 슈퍼 메탈 기타겠구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종필형 존 페트루치 형의 기타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아직도 이 존 형이 뮤직맨이랑 계약을 진짜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사실 알바네즈에서 있다가 알바네즈가 빨리 끝나고 계속 지금 뮤직맨 하고 계신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존 형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되게 치밀하게 정말 잘 만들어낸 것 같고 그리고 왜 보통 이제 메탈 기타 쪽으로 너무 치우친 기타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클린톤이 좀 별로예요. 그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아니면 야 이건 너무 센데 클린톤이? 그렇죠? 이거 벨톤이 안 나오는데? 라든가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되니까 그게 그 되고 부분이... 그걸 넘어갔어. 맞아요. 그 영역을 피에조랑 섞으면서 그 영역을 넘어갔죠. 그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사실 라이브 세션용으로도 어마어마한 기타인 것 같고 맞아요. 레코딩 후에서도 지금 빠지는 게 없어요. 물론 어떠한 영역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기타가 완벽한 건 없지만 그렇죠.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막 축구 선수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냐 오각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꽉 차 네, 있다고 봐요.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 육각형. 그렇죠. 네. 육각형이 거의 꽉 차 있다고 보고 뭐 굳이 여기서 이제 팬더의 벨톤까지 덤벼들면은 애매해지지만 그걸 상쇄하는 이 지금 피에조 마그네틱 그렇죠. 이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은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벨톤의 디테일과 베리에이션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팬들 위에 그런 전통적인 스트레치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장착했던 그 스플릿된 싱글톤과 피에조와 섞을 수 있는 그 톤에서 좀 다른 영역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주 빈티지한 벨톤을 뽑아낼 수 있는 전통적인 팬더류의 스트랩 하나와 그리고 이 마제스티를 갖고 있다면 세상 안 되는 음악이 없을 것 같은 진짜 그래요. 거의 그런 조합에 정말 강력한 대척점이 있으면서도 레코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매력. 그래서 저는 제 팬심을 떠나서 솔직히 이 기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타 중에 하나로 손색이 없는 기타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이거는 진짜 A부터 Z까지예요. 왜냐하면 이거 재즈 안 될까요? 돼요. 톤 노브 만져가지고 그리고 그쵸. 메탈까지. 뭐 그리고 뭐 메탈 중에서 더 나가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슬립낫 그런 네 뭐 그런 느낌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젠트까지 다 가능한 다 네.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기타. 지금 네. 현재 기탐 역대 스쿼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85.5의 놀라운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요? 네, 내가 침투됐으면 88점도 나왔을 아마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위가 네시의 S.O.7 험싱싱 그리고 아이바네즈 라리바실리오가 87.67로 2위, 그 다음에 링컨 브루스터가 3위입니다. 그리고 4위가 지금 마제스티인데 링컨 브루스터도 디마지오 조합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링컨 브루스터 하나와 뮤직맨 요거 마제스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그냥 끝난다. 끝난다. 이거는 그냥 안 되는 음악이 없다. 안 되는 뭐 거의 음악이 없다. 뭐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종필이 형을 오늘 정말 팬심 빼고 레코딩 기타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오히려 팬심이 더 커졌어요. 지금. 더 커졌습니다. 네. 저도 사실 종필이 형님을 저는 솔직히 인우 형만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존경하고 어렸을 때 이제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드림샷도 좀 들어야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오늘 마제스티의 정말 또 사골까지 저희가 한번 네, 쭉쭉 우려서 레코딩 기어로서 한번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존 페트리치를 좋아해도 뭐 마제스티나 JP를 뭐 살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약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고 있는. 이거는 뭐. 사실은 한번 투자해서 이것도 뽕을 뽑기에는 좋은 기타라고 보입니다. 네, 평생 네. 갈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약간 저의 머릿속에 큰 생각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저스티 세션 타임스로 같이 만나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어의 또 색다른 모습을 이렇게 또 숨겨져 있는 포텐을 찾아보는 이런 세션 타임스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페트루치 연주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아우트로 들으면서 가시죠.